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양들이 사육되고 있는 곳이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고산 지대입니다. 이곳은 천혜의 청정 지역이고 양들이 사육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목축업자들이 양을 사리고 오면은 최고의 고가의 양이 또 그냥 죽어도 가져가지 않는 양이 구별됩니다. 목축업자들이 가장 좋은 최우량 종의 양을 선별하는 방법은 히말라야 산은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가파른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이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풀을 떴습니다. 반면에 병든 양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양들. 목축업자들은 이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양들이 그러한 양들이냐면 산 아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풀들만 뜯어먹습니다. 대단히 게으른 양들입니다.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양들은 도전하는 양들입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 낭떠러진 낭떠러지 사이를 뛰어넘어가면서 그들은 풀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은 고도의 문화가 발달되고 최첨단의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도전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기만 원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서는 사람들은 각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오면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겠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양들처럼 힘들고 가파르고 어려운 난관이 겹겹이 놓여 있어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연령이 많고 적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에게 별별 난관이 다 닥쳐옵니다. 별 장애물이 많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이 가정은 항상 가정은 위태롭습니다. 조그만 문제 닥쳐오면 그 문제 앞에서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역시 히말라야에 가면 세계에서 최고의 명품 향수를 만드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리켜 밤에 피는 꽃이라고 부르는 블랙 장미가 있습니다. 이 장미가 만년설 속에서 장미가 피는데 어떻게 피어오르냐면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 장미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얼음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 장미는 특히나 낮에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잎을 채취할 때 거기서 진액을 짜서 향수를 만드는데 대단히 희귀한 향수이면서 최고의 고가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밤에만 이 꽃이 핍니다. 밤에 그 잎을 채취합니다. 생명력이 끝없이 강하게 자라 올라오는 이런 블랙장미처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강인한 도전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 시대뿐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온 지구에 각 시대의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인류의 큰 문화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1867년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혹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871년 오빌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형제입니다. 4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하고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 사람입니다.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거대한 쇠붙이가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 했습니다. 제정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윌버와 오빌은 대단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러한 부모님 설하에서 이 두 형제는 태어났으며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1878년
윌버 나이 11세, 그리고 오빌의 나이 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평소에는 장난감도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 작은 장난감을 두 아들에게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어떤 것이냐면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늘 그것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나도 하늘을 나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훗날에 이 아이들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평범하게 자랐는데 이 아이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을 나르고는 이런 꿈을 자꾸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그것은 망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상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나 이 두 형제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2년 윌버 나이 25세 그리고 오빌의 나이 21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전거 수리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자전거를 수리해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상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항공공학에 대해서도 모르고 과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무슨 비행기를 만든다는 이런 미친 소리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을 시작을 해서 10년이 지난 1903년 12월 14일 날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킬데빌 언덕에서 최초로 시험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을, 언론사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소문을 들었던 관중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에 한 명만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인 윌버가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엔진에 시동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윌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에 조롱과 야유 섞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형제는 실망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품풀이 모았던 돈은 휴지 조각처럼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17일 날 1903년 12월 17일 날 다시 이 비행기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생 오빌이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기자들은 전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이라고는 3일 전의 모습은 간곳 없고 다섯 명만 모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오빌이 탄 이 비행기는 놀랍도록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른 시간이 12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초 동안 날은 그 거리는 36.5m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시 조롱 섞인 야유, 비웃음 계속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륙에 일단 성공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이륙에 성공해서 넓은 창공을 나르면서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완전한 비행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전거 사업을 손을 떼고 비행기 제작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 비행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개 작은 도시의 자전거 수리공이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대한 비행기 제작 회사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비행기를 접하고 타고 먼 거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앙생 기독교의 가장 생명이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만 돌리면 환경을 보던 눈이 주님을 향해서 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모든 것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생각하시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숨 못 쉽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내 생활 속에 어떤 악조건이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사람인데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 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왜 그렇게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난공불락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헤브론에는 아낙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고대 문서를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게 되면 이 거인들은 보통 신장이 2m 20cm 이상으로 신장들이 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 거인들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발 일반 평지가 아닙니다. 927m의 대단히 높은 고지입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927m를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일반 사람도 아닌 거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12명 정탐꾼들이 이제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한 명씩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특별히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했던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조상들인 3대 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이 아니고 성지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누구 무덤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헤브론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무덤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조상 무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무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합장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야곱과 그의 부인 레아가 같이 묻혀 있었습니다. 3대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그곳을 바라보고만 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난공불락인 천혜 요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85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생명 같은 이렇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자신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는 땅다 주신다 했으니 그들을 능히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85세 갈렙이 이 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남자들이 없었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있었습니다. 60만 3,550명. 85세 노인이 자신이 헤브론을 공격하겠습니다 할때 20세 이상의 남자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젊음이 혈기가 속에서 끓어오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더 하랴? 갈렙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갈렙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큰일 합니까? 나이가 많은 갈렙이 큰일 했습니다. 요사이 좀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남자들이 여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그 기백, 열정, 도전 정신 사라졌습니다. 갈렙은 대단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60만 3,550명이 있어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 갈렙이 당당하게 나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공격에서 빼앗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도전자 갈렙. 여기서 우린 또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이 여러 학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 또 강조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부스 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분네 따라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서 그니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 12명 정탐꾼을 세울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니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니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갈렙을 가리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니스 사람 왜 갈렙이 유다 사람일까? 학설이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학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나중에 신분이 유다 지파 신분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태어난 고국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신분은 대한민국 신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말은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니스라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조상 한 사람이 혼혈아,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을 해서 혼혈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이 그니스란 말은 이 갈렙을 부를 때 그니스란 이 말은 조상 이름이 그니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 가운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은 주장하는 그 견해는 이 갈렙은 이방인인데 나중에 신분이 유다 지파 신분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갈렙이란 이 말이 이름의 뜻이 따라하십시오. 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람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개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때 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봐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의 신분이 유다 지파 신분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문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섞여 있는 갈렙, 이름 그대로 개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명예를 자랑하고 우리 지파는 명문 지파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을 보다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이방인, 이 갈렙이 가장 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온갖 것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돈을 자랑하는 사람, 갖가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전쟁이 거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따라서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거쳐져 버립니다.
헤브론을 공격했던 이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옮겨오면 아무도 이 불가능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매일같이 전쟁하는 내 가정, 매일같이 싸우는, 다투는 이런 삶 속에서 모든 전쟁이 끝이 나버리는, 거쳐지게 만드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결론을 매듭짓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이라는 그 당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단창의 명수입니다. 창을 던져서, 짧은 창인데 이 창을 던져서 명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동원되어서 수천 명이 대치하고 있어도 감히 무서워서 누구 한 사람 나서질 못합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재고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어린 꼬맹이가 자신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느냐고 말할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기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갈렙하고 어쩌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 헤브론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 살아납니다. 오늘 가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시선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시오든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을 걷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봤더니 걸어요. 그런데 30절에 따라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환경을 보면은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 환경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파도, 출렁거리는 내 가정에 요동치는 이런 환란의 파도를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바라보면.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갈렙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